25번은 실용문 그 초대장이어서 넘어간 거고, 26번은 내용 중요하지 않고 어휘 때문에 잠깐 봅시다. 그 뒷장 넘기면 돼요. 393페이지에. 이제 practicing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이렇게 S로 쓰는 경우에 뜻이 좀 바뀌어요. 연습하는 뭐 견습의가 아니라 현역이라는 뜻으로 나와 있겠지만, 현역에 한번더 쓰시고, 문제는 현역이라는 뜻을 가진 다른 단어가 있어요. 바로 incumbent. 현직의란 뜻도 되고, 반대는 retired. 뭐 여기 retiring이라는 것도 어법상 좀 강조를 하고 싶은데, 이게 만약에 은퇴한이 되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은퇴한 교수, retired professor, a retiring professor. 그때는 은퇴한이면은 retired가 됩니다. retired. 그런데요, 지금 여기서 retiring 다음에 from이 나오고 목적어가 아무것도 없으니까 retire는 자동사란 얘긴가 타동사란 얘긴가? 자동사. retire는 자동사야. 만약에 retire이 타동사가 되면요, 그 경기가 스포츠 경기에서 특히 막 그거 격투기 같은 거에서 상대를 때려눕히다 이런 뜻이 돼요. 게임에서 그런 뜻 많이 그런 단어를 많이 쓸 텐데 그게 돼서 안 된다. 근데 문제는 PP가 됐는데 왜 일형식이 PP가 되냐? 원래 일형식이 PP가 되면요 수동으로 되는 거잖아. 근데 일형식은 PP가 될 수가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완료를 제외하고는 수동이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얘는 왜 되냐는 거죠. 내가 예전에 말했던 적 있지? 기억 기억나시려나? 기억나? 수동 능동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고. 바로 진행과 완료가 더 중요하다. 여기서 이걸 설명을 안 해줬나? 이 retiring은요, 약간 곧 은퇴하는 이럴 때 쓰고, 그거 우리 그거 있지? 막 18번 지문에 나오잖아. We are holding a celebration party to celebrate for the retirement of some employees. 그때 retiring employees 이렇게 하면 은퇴하는 직원들. 이제 은퇴하니까 진행형을 썼어요. 근데 얘는 retired는 완료가 더 강하다. 그래서 수동 때문에 쓴게 아니라 완료 때문에 쓴 상황이 있어요. 만약에 얘가 어법으로 나오면 이 원리, 단어 하나에 걸린 원리를 모르면 틀리는 거기 때문에 알려줬습니다. 간단하게 정리하시고, 간단하게 알기 쉽게 정리하도록 하세요. 이거 말고도 뭐할또또 있어요. 뭐, 은퇴하는 거 말고, 뭐, resigning, 이것도 사임하는 거니까, 뭐, resigned, resigning, 자기가 뭐, 사임 된게 아니라 사임한 거니까, 그거 가능하고. 마지막에 있는 단어, doctorate라는 단어는 박사학위라는 뜻인데, 얘는, 학위가 D로 시작하는 게 있지? 학위가 두 개나 있어요, 무려. D로 시작하는 거. 빨리. 녹화되고 있어. 기현이가 보면 울겠다. degree 있잖아. degree. 그래서 막 던지고 보는 거야. 누나가 이거 막 모르는 반응이면 나 되게 좀 충격받아요. 어떡하나. 12일 남았는데. 막 이러고 있어요. 자, diploma. 이것도 학위가 됩니다. 근데 문제는 diploma는 약간 그 졸업장 자체를 diploma라고 하기도 하기 때문에 좀 굳이 학위가 아닐 수도 있어. 졸업장일 수도 있다. 근데 보통 실용문에, 아니, 내용일치에서 나오면 이거 세 개는 다 학위를 받았다라고 이해하셔야 되고, 특히 doctorate은 박사학위만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학사라고 하는 학사학위인 bachelor이라든가
석사인 master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Bachelor's degree, master's degree, doctor's degree. 특히 이제 doctor 같은 경우에는 뭐 영미권에서 보통 뭐 박사에 doctor 붙이기도 하지만 보통 이공계에서 doctor 씁니다. 문학 계열 같은 데서는 philosopher 그런 걸 위주로 쓰고 박사는 philosopher라고 하기도 해요. 이거 다 알려주는 이유는 내용 일치가 은근히 발목을 잡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가끔 나왔었어. 막 그게 있거든. 학사는 솔직히 웬만하면 졸업을 다 할 수 있어요. 대한민국 마찬가지고 대한민국의 대학교들은 아웃풋이 중요하기 때문에 졸업을 웬만하면 다 시킨다. 진짜 학교를 개막장으로 다니지 않는 이상 다 시켜요. 근데 문제는 석사 박사는 졸업 제도가 있고 수료 제도가 있는데 수료까지만 한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약간 수료라는 거는 successfully finished the course. 그냥 finished the course 이렇게 나온다. 근데 그거는요 수료고요. 실제로 이제 degree나 diploma나 doctorate를 받아야 학위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를 수가 있어요. 그냥 그 내용이었습니다. 관련해서 이제 알아두시고 여기 말고 볼 게 없어요. 다음 자, 이 셜록 홈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얘는 어법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멀쩡한 지문입니다. 멀쩡한 지문으로 취급을 해줘야 되고 내용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도 문장 구조에 있어서 좀 중요해요. 이제 건전한 회의론이라는 거는 우리가 사운드 스케프티시즘이라고 하는데 자 밑에 씁시다. 사운드 스케프티시즘 오브 사운드 스케프티시즘 오브 appearances held 왜 이래? appearances held by Sherlock Holmes. 엘 들어가 있지. Holmes. 사운드. 소리 아니고 건전한. 건전한 회의주의. 외관에 대한 건전한 회의주의. 셜록 홈즈가 가진. 헤어드 가진 거.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논의하기 위해서는 인사이트라는 걸 알아야 돼요. 인사이트가 뭐지? 통찰력. 꿰뚫어 볼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이 사람은 당연히 통찰력의 중요성을 명시를 했고요. 그게 건전한 회의주의, 외관에 대한 건전한 회의주의라는 건 겉보기가 다가 아니다. 이거인 것 같아요. 외관이 막 예쁘고 화려하고 이거에 대한 게 아니라 외관만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다 이런 얘기 다 썼고 At the root of the task of epistemology 인식론이라는 겁니다. 인식론 무언가를 평가하는 것에 대한 그런 철학이에요. 저게 뭐다? 이게 인식론. 얘는 지금 주어가 될 수가 없어요. at이라는 전치사가 얘를 전명구로 격화를 시키고 있기 때문에 얘는 지금 주어가 될 수 없고 그냥 이제 뭐 기반에는 인식론이라는 일의 기반에는 뭐가 있다. 유도 부사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일종의 The challenge 도전 과제 뭐 난제 문제 이런 게 있다. Posed by 제기되는 제기하다 by the simple fact 그 굉장히 그냥 단순한 사실에 의해서 that은 동격이고 외형들이 항상 현실과 상응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에 의해서 제기가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남규야, don't always면은 완전 부정이야, 부분 부정이야?
懂我意思, 완전부정, 부분부정? 예, 부분부정 맞습니다. 항상 뭐뭐인 것은 아니다. Always 말고 necessarily도 있어요. Necessarily. Necessarily도 역시 나왔을 때 not하고 결합하면 반드시 뭐뭐인 것은 아니다. 이렇게 할수 있어야 된다. They can be deceiving. They가 가리키는 건 appearances가 될 거고요. 앞에 있는 appearances. 외형이라는 게 기만적일 수 있다. Deceiving. 기만적이란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은 deceitful, deceptive, delusive 이렇게 D 삼총사를 외워야 됩니다. Deceitful, deceptive, delusive. 아마 뭐 deceitful하고 deceptive는 많이 봤을 거야. deceive에서 나온 거니까. delusive는 뒤에도 나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오해가 아니라 의심을 했어요. 외형이 다가 아니다. 외형은 뭔가 속임수가 있을 수 있어. 그 안을 봐야지. 이런 식으로. 때때로, sometimes. What seems simple. 간단하게 보이는 거는. seems 2형식 동사니까 여기 simply 쓰면 안 되고요. simple 써야 되고. is 기만적으로 deceptively complex 복잡하다 기만적으로 복잡하다 그러니까 뭔가 이거는 이제 이거에 대한 설명을 알려면은 사실 뭐 뒤에를 보면 좋겠는데 기만적인 요소가 많이 섞여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and sometimes what appears complicated 복잡해 보이는 거는 외형상 복잡해 보이는 거는 admits of a simple explanation. admits of라는 거는 뭐뭐의 여지가 있다 이런 뜻이에요. 뭐뭐로 설명이 가능하다 이런 거니까 뭐뭐의 여지가 있다. 약간 우리 아까 했던 단어 permit하고 갖다 보시면 되고 간단한 설명만으로도 되기도 합니다. 이게 딱 그거네. 딱 이제 수학 문제 풀 때, 많이 하는 얘기네. 문제가 어려워 보인다고 해서 어려운 게 아니다. 막 이런 얘기 막 수학생들이 하잖아. 딱 그거네. 겉보기로만 어렵다 생각하지 마라. 외형과 다르다. The fact that we can be deceived or deluded. fact도 동격이고요. 우리가 속임수를 당하거나, 현혹이 될수 있다는 것은, delude. 현혹하다. 현혹하고 속임수가 뭐가 다르냐면은, 속이는 건 그냥 거짓을 알려주는 거. 현혹은 이걸 믿어야 되는데 저걸 믿게끔 절로 유도를 해서 날막 망가뜨리는 거. 그런 거. 일루드가 뭐죠? 일루드 알지? 일루드? 아는 사람? 피하다? 맞지? 피하다 한 거지? 피하다. 피하다. 넌지시 피하다. 이것도 기억하고 있어야 돼. Avoid, evade, elution. 네 개. 피하다. 다 기억하고 있어야 되고. 그래서 내가 그거야. 유의어로 체인 형성하라고 한게 그래서 이렇게 하라고 하는 거야. 다 기억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요약문을 풀 수가 없어요. complicate. 복잡하게 만듭니다. 얘가 동사가 될 수가 있었어. complicate. The epistemic, 인식적인 그런 일을, finding the truth, 진실을 찾는이니까 of는 동격이에요. 찾는 것의 소유가 아니라 동격. 찾는다는 그런 인식적인 과제를 복잡하게 만든다. 장애물 피해가야 되네. Sherlock Holmes가 seemed to have an acute recognition. 보였습니다. 하는 것처럼, 가지고 있는 것처럼. acute라는 거, 이거 질병에다가 쓰면은 급성이라는 뜻인데 여기서는 예리한 우리가 keen이라고요, keen 예리한 그런 인지력이 있었습니다. of this insight 이러한 통찰력에 대한 insight의 통찰력
이건 애초에 사이트하고 인의 합성어라 볼 수 있는데요. 보는 거, 안을 보는 거. 그러니까 superficial한 걸 보는 게 아니라 profound한 걸 본다고 볼 수 있어. 이걸 알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accounting for what can be called his aversion to the obvious. 여기서 이제 일단은 account for이라는 게 좀 의미가 많죠. 차지하다 할 수 있고 설명하다 할 수도 있고. 근데 여기서 이제 그걸 봐야 될 것 같아. 뒤에 흐름을. 불릴 수 있는 거. 그의 혐오라고 불릴 수 있는 거. call은 오형식 동사가 가능하지. call A, B. A를 B라고 부르다. 그래서 여기서 오형식이었고요. 그의 aversion 혐오고요. 이것도 모르면 안 되는 단어. 추석 달렸나? 안 달렸어요. 안 달렸어요, 드디어. aversion, 혐오. 싫어하는 거. to the obvious. 분명한 것에 대한 그의 혐오라고 불리는 거를 설명해주는 것처럼 보였다. 이게 도대체 뭐냐 하면요. 나는 겉보기에 분명한 건 믿지 않아. 반감이야. 믿지 않아. 뭔가 그 안에 더한 게 있을 거라고 믿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in-depth observation을 가지고 있었다. 이런 얘기. rarely는 지금 부정어죠. 좀처럼 뭐뭐 않다. 절대로 주어가 아니고 was가 이렇게 뒤에 동사로 나왔는데요. 아니 우리 원래 주어 동사로 쓰는데 왜 동사가 주어보다 앞으로 올까? 도치가 됐어요. 다들 알다시피 부정어가 문두에 올 때 강제로 동사 주어 도치시킵니다. 심술꾸러기예요. 심술꾸러기. 마치 무서운 영화를 본 아이처럼 오늘은 엄마 아빠랑 같이 잘래 이렇게 와서 하는 것처럼 끌어들여요. 이렇게 반드시 동반을 시킨다. 그는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He content. content는 내용물이 아니라 여기서 만족한. 그는 좀처럼 만족하지 않았어요. 셜록 홈즈는. 뭐에 만족하지 아니할 때 with 썼고 what 관계대명사 what may have seemed clear-cut and obvious to others. clear-cut이란 거는 결론이 분명한이란 뜻입니다. 결론이 분명한. 분명하게 이제 딱 맞아 떨어지는 거. 그리고 굉장히 겉보기에 잘 보이는 거. 남들에게 결론이 분명하고 잘 보이는 것처럼 보였을지 모르는 거에 절대 만족 아니 거의 만족하지 않았다. May have seemed는요 가정법입니다. 일단은 여기서 may seem을 쓰면 안 되는 게 우리가 얘는 이제 상대 시제의 원칙의 지배를 받아요. 그러니까 이 셜록 홈즈는 다 과거 인물이고 계속 지금 셜록 홈즈 주어가 나온 파트부터 주절의 시제 과거 뭐 he was, rarely was he 나오니까 아 얘 과거구나. 따라서 여기서 만약에 may seem을 쓰게 되는 경우에 갑자기 시제가 현재가 되고 심지어 may seem은 추측이기 때문에 미래의 경향을 띄고 있어요. 그래서 may seem 하면은 그건 안 된다. 그럼 왜 가정법 과거 완료를 썼는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는데 그건 바로 그의 입장에서는 좀 그러지 않았을 거기 때문에 내가 봤을 때는 별론데 내가 봤을 땐 분명해 보이지 않는데 이런 걸 강조해주기 위해서 가정법 과거를 썼다. He was interested. 그는 흥미가 있었어요. And what accounted for the all the facts? 그 사실을 설명했던 거에 모두 다 관심이 있었지. Not just A but B. 이게 약간 순서가 바뀌었어. 그러니까 뒤에 있는 것도 해당이 되긴 되는 거예요. Those most at surface. 표면상에 있는 those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those라는 거는 what이 되겠죠. 아 그러니까 표면에 나타나 있는 그 사실을 설명해주는 것들 what을 뭐 좀
너그럽게 봐준 복수일 수도 있으니까 그거에도 관심이 있었지만 사실을 설명해 주는 거에도 관심이 있었다. 자, 사실이라는 게 지금 surface인가 아니면 depth인가 fact가 있어요. 만약에 바다에다가 비유를 할게. 그러면 사실이라는 거는 표면이지. 표면에 있어요. 바다 이렇게 그려요. 이렇게 그릴게요. 해수면이 이렇게 있어. 이 추상적인 건 이미징을 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팩트가 있어. 팩트는 난 보이는 거야. 저 사람이 음주운전을 해서 사람을 치워 죽였다. 난 그 광경을 봤어. 팩트지. 현행범이지, 그 사람. 자, 팩트예요. 근데 그 배후에 뭐가 있었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은 그게 소문이야. 사실은 술을 안 마셨는데 소문이 와전돼서 이제 퍼진 거야.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 안에 있는 이 인뎁트가 바로 what accounted for이 됩니다. 이게 이제 뎁트예요. 이거 정리해 두시고 그림 정리. 이게 이제 셜록 홈스가 보고자 한 게 이제 이거에 좀 더 중심을 뒀어요. 셜록 홈스는 생각해보니까 그리다 말고 나갔네. 이 바다 그림 이거 잘 기억할 것. An obvious explanation in the Burrow Coronet case 소가 케이스는 이제 소송이 되겠고요. 형사니까 Barrel Coronet이라는 소송에서의 분명한 설명은 was 뭐뭐라는 것이었다. 대신 명사절 접속사. The son was the guilty perpetrator. Perpetrator 범인이 되고요. 같은 말로는 culprit. Culprit 그 용의자. 죄책감이 아니라 유죄의. 그 실제로 죄가 해당되는 그런 용의자라는 그 아들이 용의자라는 그 아들이 용의자라는 설명이었습니다. Appearing to have been caught red-handed. 근데 이제 손이 빨갛게 됐어요. 아마 피가 막 묻었을 거겠지. 자, 보이는 지금 이것도 원래 어법이어서 굳이 여기서 계산할 필요가 없겠지만 만약에 분사구문을 막 어법으로 물어본다면 이게 세모네모 하면서 풀 수 있어야 되고 여기 지금 appear 다음에 to be가 아니라 to have been을 썼어요. 왜 to have been을 썼을까? to be 쓰고 싶은데 그건 안 되나요? 자, 이유가 뭐다? to 부정사 다음에 have PP를 쓴다? 공존하게 쓴다? 과거라서. 사실은 이제 과거라서라기보다는 시제가 주절보다 앞서서 해야 돼. 과거 완료일 수도 있기 때문에. 얘는요, 여기서 이제 주절의 시제가 과거였어요. 워즈가 있고, 여기도 워즈가 있으니까, 여기를 봐야 되겠네, 여기 워즈. 사실은 이 appearing의 주절은 얘니까요.
서열 관계에 있어서. 그러니까 to have been은 과거 완료를 담고 있습니다. 이거 이제 과거 완료 이런 어법. 근데 이제 약간 이제 의구심이 들 수가 있어. 이런 to have PP가 실제로 시험에 나오나요? 네, 나와요. 실제로 나오고, 근데 이제 분명한 상황에서 나오겠지. 현재와 과거 시간이라든가 과거와 과거 완료일 땐 잘 안 나오고. 그러니까 손에 막 피 같은 게 이제 묻어 있으니까 빨간 걸 보고 한 소송에서 설명이 정확했다. 우리 그 아까 거에 대입을 해보면요. 홈즈, 셜록 홈즈는 이 팩트를 봤어요. 팩트. 너 손에 피 왜 묻었어? 너 살인자지? 너 범인? 이게 이제 팩트. 그러니까 검증된 팩트가 아니라 눈에 보이는 그런 팩트. 이걸 보고 셜록 홈즈는 그래 너 범인이야 이랬을까? 그러지 않았어요. 실제로 그거를 설명할 수 있는 뭔가 그 통찰적인 무언가를 보고자 했어요. 그래서 홈즈가 searching for an explanation for all the observations, 모든 관측에 대한 설명을 찾아서 다니던 홈스는 he had made an facts in account, 이렇게 되고 자신이 한 모든 관찰에 대한 설명을 이제 설명을 왜 찾냐면 그거야. 탐정은 추측을 해놓고 거기에 증거를 찾는 그런 게 있으니까. 그리고 facts in need of an account, 설명이 필요한, in need of는 뭐뭐가 필요한, 설명이 필요한 사실들과 관찰에 대한 닫아야지. 정신없어. 어떻게 하지? 닫는 게 약간 이렇게 새로 닫죠. 이렇게 닫아요. 이렇게 닫고 이렇게 닫고. 아니 이렇게 닫는 거 별로 의미가 없어요. 사실 여러분 독해를 할 때, 시험에서 독해할 때 막 이렇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거 문법 풀 때 아니면 사실 이렇게 할 일이 없어. 그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제 핵심 정보만 파악하는 식으로 그렇게 가기도 바빠요. 내용을 보는 거지만 어법을 막 그렇게 구문을 독해 이렇게 하고 하면은 스트레스 받아. 그러지 마시고. remained skeptical, 회의적이었어요. 회의적이었다. 다른 말로는 doubtful, 그리고 이제 dubious라고 한 약간 발음이 웃긴 단어가 있는데 이것도 맞습니다. doubtful, dubious. 그런 거 안 돼요. 그만 incredible 이런 거 안 돼. 그거는 사실이 믿을 수 없는이지 사람이 믿지 않는이 아니니까. 당연히 이 사람은 이랬어요. 나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거 어휘 약간 가능성 있다고 보는 게, 이렇게 선택지가 많이 나오기도 하지만 이 셜록 홈즈의 입장을 이해를 하지 못하면 아예 다 틀릴 문제이기 때문에 셜록 홈즈의 입장을 먼저 이제 잘 기억해두고 갈 필요가 있어요. 건강한 그런 뭐 회의주의, about appearances에 대한 그런 뭐 외관에 대한 건강한, 건전한 그런 회의주의는 tends to be, 경향이 있어. Salient feature of an incredible epistemologist. Salient, 현저한. 현저한. 이거 어떻게 외웠냐 하면은, 얘가 이제 그 발음이 sail이 들어가잖아. 이게 salient가 아니에요. Salient, 이게 A 발음이 돼. 그래서 sail, 도치지, 돛. 배를 보면은 도치 제일 먼저 보여. 가장 현저한 부분이야. 그래서 현저한. 그래서 현저한 그런 특징으로 보입니다. 어떠한 그런 credible, 신뢰할 만한 인식론자에게 건전한 회의주의가 특징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셜록 홈즈를 되게 좋게 얘기를 해줬어요. credible하고 비슷하게 생긴 단어 중에 credulous라고 있는데 이게 무엇인가? 이게 무엇이죠? 이거는 속이기 쉬운, 우리가 흔히 gullible 이라고 하는
네이브라고 하는 그거. 어려운 단어들 아니에요. 알아둬야 되고. Gullible, naive. 속이기 쉬운. 이 사람이 추구하는 바가 뭔지 그런 거잘 알아두면 됩니다. 여기서 이해 안 가는 사람? 없고요. 그다음에 30번. 굉장히 좀 평이한 질문이에요, 이건. 이건 되게 재밌게 볼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재밌을수록 우리는 좀 약간 대충 넘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충분히 이해가 되기 때문에. 사실 내 목적은 약간 잘 이해가 안 되는 걸 짚어주는 거가 목적이라서. The downside of teens uses the screens. Downside 하면은 단점. 10대가 화면, 스크린을 사용하는 것의 단점들. 여러 개가 나와요, 지금. 좀 잡다해요. 되게 miscellaneous한 그런 글이에요. 아, 목 아파. For some teens, 10대, 몇몇 10대들에게, screen use has contributed to an underdeveloped identity. 그래서 여기서 이제 contribute to라는 게 뭐뭐의 원인이 되다 이런 뜻. 뭐뭐의 원인이 되다. 그 우리가 result in이나 result from으로 비교했을 때는 result in이 될 거고요. result in 뭐뭐의 원인이 되다. 저 가리네. 이거 아까 테스트 5, T3 다 채점했나? 질문 있어? 아, 이거 지우겠습니다. 당연할 것 같아요. 언더디벨롭드 되니까 이제 덜 발달된, developed 앞에다 under 같은 거에 대해 붙일 수가 있어. 약간 발달 그 부진? 발달 부진 정체성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화면을 쓰면 약간 좀 충격적인.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고 반전을 안 시키니까 however이 중간에 안 나오니까 아 이거는 단점 얘기가 쭉 가는 거구나 예측할 수 있어요. They may be devoting so much time. 그들은 teens가 될 거고 너무 많은 시간을 게임하거나 아니면은 staying connected with friends, SNS 같은 거 하는 데 시간을 씁니다. devote하고 spend하고 헷갈리면 절대 안 된다. devote는 반드시 to가 있어야 되는데, spend처럼 to 없이 ing 쓸수 없어요. 여기 지금 so가 나왔고, so 대시 되는데, so하고 search는 굉장히 많이 물어보는 패턴. So하고 서치 구별 어떻게 하지? 서치 머치 타임 이상에서? 이제 So하고 서치의 차이가 뭐지? 형용사 부사 명사 그 차이? So 부사할 때도 써. 형부 서치 명사. 여기 지금 너무 많은 시간을 써서라고 할때 such much time이 안 되는 이유는 거기서 강조하고자 하는 바가 바로 much이기 때문이에요. 그 지금 time이라는 걸 이용해서 얘가 명사구가 오기는 하지만 강조되는 부분만 봤을 때는 이것만 강조하지 time을 강조하고 있진 않거든. 그러니까 so time이 아니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so 대신 너무 뭐뭐해서 뭐뭐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뒤에 뭐할수 없다나 아니면 하지 않는다 얘기가 나오니까 할수 없다가 될수 있겠고 that they don't have time 그렇게 시간을 너무 많이 써서 시간이 없어요. they don't have time 시간이 없거나 그러니까 시간이나 아니면 욕구가 없어요. desire 욕구 to broaden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으로 뒤에 수식하고 있고 their interest 그들의 관심사를 확장시키거나 새로운 기술을 배울 그럴 욕구가 없는데. 근데 이제 이것들이 이 new skills
New skills가 가리키는 게 바로 which would grow 자라게 할 것입니다. 성숙시킬 거고요. Solidify. Solidify 하게 되면은 굳건히 하다. Solid가 고체 이거니까 뭔가 좀 굳건히 하고 강화시키고 이런 거가 되고요. 비슷한 단어는 뭐가 있냐면은 비슷한 단어로 fortify. fortify도 역시 굳건히 하다. 그들의 정체성을 굳건히 해줄 그런 것들을 배울 기회가 없어요. Also, 게다가 단점을 계속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Because technology, 기술이 makes many things easier. 많은 것들을 편리하게 해서 종속절 됐고 우리 그 용이하게 하다란 단어가 있는데 두 가지가 있어요. E로 시작하는 거하고 F로 시작하는 거. E로 시작하는 건 좀 짧아요. 뭐가 있지? 진짜 쉬워, 진짜. 그거 이제 easy의 동사형인 제발 아무나 은순아 ease가 있지, ease 그 다음에 이제 facilitate 이것도 역시 용이하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용이하게 하다. 그래서 lag은 이제 그냥 뭐 부족하다일 수도 있겠지만 없다. 이거 다 썼고 ease, facilitate. 진짜로 모르면 안 된다. 진짜로 모르면 안 된다. 벌써 왔어. 네, 미안한데 한 1분, 2분만요. 죄송.
한번 새겨먹어야지. 아, 죄송. 아, 그래가지고요. 아. They may be lacking the perseverance. 없을 결핍이 될 겁니다. Lacking이라는 건 다른 말로 하면은 short of라는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 있어요. Short of. 이건 관용도 아니고 그냥 short가 부족한이니까. Perseverance, 인내. 인내, 주석 달렸나? 안 달렸죠? 어, 이런 거 안 달려요, 이제. 니가 뭘 좀 아는구만. 왜 이렇게 좋아하지? 근면, diligence, 근면과, and, 그리고 teachability, 그리고 학습 능력. 이 학습 능력은 가르친 입장에서 저 학생한테 가르칠 수 있는가 이거니까, 학생이 배울 수 있는 능력입니다. That are often essential for adding their skill to their skills. 여기 지금 adding이라는 게 전면구에 가로막혀 있어요. Adding to their skill set. 아 뭐야. 2에다가 동그라미를 치고. 그러니까 그들의 뭐 그런 스킬 세트나 능력 여러 가지 능력체에서 세트를 썼을 거고 그리고 성격 개발에 종종 플러스가 되는데 이제 필요하다 이런 얘기 이렇게 두 개가 묶이고 근데 이제 adding이라는 게 일종의 좀 자동사로 쓰이고 있습니다. accumulate 같은 개념으로 posting on social networks 이제 안 좋은 얘기 할 거고요. SNS 같은데 포스팅 하는 거는 자꾸 저격당하고 있어. Can limit, 제한할 수 있습니다. 포스트는 게시하는 거니까. Identity development을 정체성 발달 저해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 이 the tendency is 이 경향이 뭐냐? For post technology only certain aspects of their lives. 그 포스트라는 거 게시글이 뭐 한다는 거냐? acknowledge, 인지한다는 겁니다. 인정한다는 겁니다. 인정하다, 시인하다. 오직 몇 가지 측면만을 그들의 인생에서의. 뭐 솔직히 우리 SNS 하면 뭐 성격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화려한 거 올리지. 막 먹는 거 올리거나 뭐 좀 신기한 거 올리지. 막 이상한 거 어질러진 방 이런 거 올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면을 못 보게 해주는 거예요. 편향적인 거. 그러니까 약간 바이어스를 제공할 가능성이 크다. That means 그것은 의미합니다. 대칭약되어 있고요. Friends and family 친구와 가족들이 can only provide comments 약간의 이제 언급 논평만 할 수 있다는 걸 의미해요. 아니면 ask 질문만 할 수 있다는 걸 의미하기도 해요. About those elements 그러한 요소들에 대해서 이 요소들이 뭔지 뒤에서 설명하는데 부정대명사 the ones, the teens choose to show. 10대가 보여주기를 선택하는. choose 다음에는 to show만 쓸 수가 있다. 그러니까 showing 같은 거 쓸 수가 없어요. 그게 자체가 이제 일반 명사지 않은 이상 showing이 안 되고 예를 들면 they may post often about their musical interest. 뭐 음악적인 흥미에 대해서 포스트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거는 뭐 좀 약간 보이는 거? 날 어필하고 싶은 그런 것들이고 그리고 언급하지 않을 수도 있죠. That they volunteer at an animal center. 동물보호소에서 자원봉사하는 건 언급하지 않을 수 있다. 선별적인 포스팅을 통해서 이면만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건 이제 더 이상 내가 아닌 거예요. 나의 일부인 거. 그 사람들은 이제 그걸 100%라고 판단을 할 테니까 As time goes by 시간이 지날수록 그리고 and no friends acknowledge or support the teen's interest in animal rescue 동물 rescue라는 건 보호소 동물 보호소의 흥미를 더 이상 친구들이 인정하지 않는다면 10대가 may begin to devalue that interest 그 흥미에 대해서 가치를 저하 평가절하할 수 있습니다 평가절하하다
이제 더 이상 가치 있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That interest, 그 흥미를 그리고 and let it wane. wane이라는 건 뭐 감퇴하다, 쇠퇴하다 이런 거니까 시들다.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다른 말로 시들다. wither. 아 가끔 막 극도로 스트레스 받은 단어가 생각이 안 날 때가 있어. wither, 시들다. 잘 안 쓰는 표현. 나 머릿속에서 끄집어내야 돼. wither, 시들다. 이렇게 해서 뭐 그냥 좀 접근하기 좀 좋은 그런 내용이었고요. 여기서 이해 안 가시는 분? 없고요. 그 다음에 뒤에 거 주제는 What led to the replacement of the papyrus with parchment? 여기서 이제 replacement 해석 좀 잘해야 되는데요. replacement of A with B는 A를 더 이상 안 쓰고 이걸 B로 전환하는 거니까 A에서 B로의 교체 이렇게 보면 된다. 그러니까 substitution 알지? 그것도 이제 교체인데요. substitution of B for A예요. 그러니까 이건 위치가 바뀐다. 즉 parchment가 앞으로 와요. substitution of parchment for papyrus. 아 그래서 B 자리에 나와 있는 게 새로 도입되는 거구나. 볼 수 있다. 이건 정보적인 글이니까 뭐 교훈을 주거나 그러지 않아요. Although both papyrus and parchment were used in various places throughout the ancient world for centuries. 파피루스라는 거. 파피루스라는 거는 약간 뭐랄까 좀 가죽에 가까운 그런 종이를 나타낸다. 그런 거. 가죽 흙 막 이런 비슷한 그거하고 양피지가 둘 다 사용이 되었어요. 다양한 장소들에서. throughout은 뭐뭐 전반에 걸쳐 이런 뜻으로써 고대 세계에서 수세기간 수세기니까 뭐 수백 년 동안이라고도 볼 수 있고 사용이 되었지만 eventual 결과적인 이거는 이제 최종적인 displacement of papyrus 최종적인 papyrus의 배제 displacement는 다른 뜻으로 뭐가 있냐면요 다른 단어로 exclusion이랑 relinquishment exclusion, relinquishment 더 이상 쓰지 않는 거 뭐 abandonment도 좋고 그런 걸로 나오고 이거는 파피루스의 이 최종적인 배제는 근데 뭐로서의 배제냐 as the standard writing medium 미디엄이 여기서 수단이에요 수단 means예요 means라는 것도 있고 다른 표현으로는 vehicle means vehicle 이거 다 수단 vehicle 차량인데 왜 수단이냐 옮기는 그런 수단이 될 땐 수단이 된다 그럼 표준적인 쓰기 수단으로서의 배제가 was fueled by a rivalry 경쟁에 의해서 fueled 됐습니다 촉진됐습니다 fuel 촉진하다 촉진하는 거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요 incite라고 하고요. 다른 말로는 provoke. 그 insight가 아니라 incite 이렇게 뒤에 강사 들어가면 촉진하다. 불을 막 붙이다 이런 의미. rivalry 경쟁. As Alexandria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이 나라가 축적을 하고 있었어요.
volumes, 책들을, 그리고 copies of documents, 그리고 문서들의 그 사본들을 축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 축적을 하고 있었듯이, so was the library in Pergamum. Pergamum에서의 도서관 또한 그러고 있었다. 이제 동감 표현을 할 때 우리가 도치를 반드시 일으키는데, 대동사로서 did가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did가 되지 않도록. 주절에서 지금, 동사의 헤드, 그, 앞부분이 was니까, was를 비동사로 취급해서 대동사 was를 써요. 또 다른 another important center of scholarship. 또 다른 중심은요. 중심은 다른 말로 허브라고도 합니다. 중심지 허브. 허브가 아니고 허브. H-U-B. 택배시켜 본 사람들은 뭔지 알 거예요. 허브가 뭔지. 배송지 막 수적할 때 HUB 나오면 그게 이제 중심 집고 집결지 이런 거니까 of scholarship 그 연 학술 장학금 하시면 안 되고 갑자기 장학금이 나오면 그건 이상한 거 대신 듣기에는 장학금이 나올 수가 있어요. 학술의 그런 또 다른 중심지인 the Greek kingdom of Pergamum. Pergamum에서의 그리스 왕국은 이 위치에 있었습니다. was가 반드시 있어야 되고요. was가 없으면 pp가 돼버려서 안 되고 locate는 찾다예요. 놓다 찾다. 그래서 위치하다가 아니고 in present day 오늘날의 터키였던 곳에 위치를 했고요. 터키인 곳에 위치했고 설립되었습니다. was found 아니고 founded. founded의 원형은 found. 설립시키다, 설립하다. in the second century BC 기원전 2세기에 설립되었습니다. 역사를 그냥 보여줬어요. 이게 왜 이 얘기를 해주냐 하면은 학술을 위해서는 결국에는 그 필기 도구가 필요하니까 아 필기 도구의 그런 디벨롭먼트가 요구되었다 그런 거라고 볼 수 있겠고 not to be outdone by a competitor 분사 구문이 되겠고요. outdone은 out2의 pp형 out2까지만 하면은 능가하다 다른 말로 outperform이 있습니다. 성과적으로 좀 능가하는 거 능가되지 않기 위해서 by a competitor 경쟁자에 의해서 경쟁 나라 얘기하는 거고요. 이집트하고 당시 경쟁 나라였던 건 막 터키 주변에 뭐 그리스도 그리스도 있고 뭐 아일랜드도 있고 막 그랬을 거예요. placed 아 혹시 우리 이거 진도 나갔나? 잠깐만 왜 한 거 같지? 아닌가 봐. 헷갈려. 나간 거 같네. 약간 잠깐 다른 생각이 들었어. 나 한 거 같은 걸 왜 하고 있지? 막 이런 거 같은 거 있지? 데자뷰인가 봐. embargo. 아, 이 단어 때문에 그렇네. 이 단어는요, 이제, 그, 무역 철폐라 그래서 한국어로 예쁜 단어가 뭐가 있을까? 무역 금지? 무역 금지? 아, 뭐, 두 글자가 뭐가 있을 거예요, 아무튼. embargo가. 그니까, 무역을 금지시키는 거를 두었습니다. 무역 제한 같은 걸 두었어요. On the export라는 거는 수출. X가 나가는 거니까 수출에 무역 금지 제한을 두었습니다. On the native papyrus. Papyrus가 이제 좀, 기존에 쓰던 종이니까 그걸 이제 못 나가게 했다. 그래서 prevent A from B가 나오고 있어요. Pergamum이라는 그 이제 나라가 obtaining the needed writing medium 필요로 되어지는 그런 쓰기 수단을 얻는 걸 못하게 했습니다. 막았습니다. 반드시 이렇게 막다 뭐 prevent, deter, discourage, hamper, hinder, inhibit 이런 거 나올 때는 from하고 같이 씁니다. 그럼 이제 이거는 사실은 경쟁에서 시작을 한 거예요. 경쟁심 학술적 중심지를 쟁탈하려는 경쟁에 있어서 이거 써둬야 됩니다. 학술적 중심지를
쟁탈하려는 경쟁의 일환이었다. 쟁탈하려는 경쟁. 내가 저놈들한테 뒤처질 순 없어. 이런 식으로. 근데 그게 뜻밖의 나비 효과를 불러일으킨 거예요. 근데 끊어버렸어요. Cutting off the supply of papyrus. 파피루스의 공급을 절단해버린 거, 막아버린 거는 Only led the scholars in Pergamum. led는 오형식 동사로 쓸 수가 있어서 사이에 이렇게 오를 썼어요. The scholars in Pergamum. To improve가 OC가 되겠고 개선하도록 만들었을 뿐입니다. 되게 약간 의도하지 않은 효과가 일어났어요. Adverse effect가 일어났다. 그 parchment, 기존의 양피지를 좀 개발을 하게 했고 and to rely on it, 그것에 의존하게 했습니다. To improve, to rely, 병렬이 되고 있지만 to를, 두 번째 to는 사실 생략해줘도 별로 무리가 없어요. 대신에 relying으로 온다든가 이렇게 막 병렬 안 지켜주면 되게 곤란하고 그럼 틀립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결정적으로 led라는 게 있기 때문에 얘가 relied가 되지 않도록 굉장히 좀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병렬을 할 때는 항상 주어를 잘 봐야 되는데 파피루스 공급을 차단하는 것은 의존했다 이렇게 할순 없으니까요. 학자들이 의존했다 해야 되니까 as their main writing material 그들의 주요 필기 수단으로서의 그것에 의존해야 됐습니다. parchment에 의존해야 됐습니다. 원래는 그러니까 원래는 뭐가 더 우월한 거였다 초기에는 파르치먼트하고 파피루스 중에서 원래는 파피루스가 더 우월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후반에 초기에서 후반에 갈때그 무역 철폐라는 좀 변수가 있었고 우리의 우월한 파피루스를 너희에게 넘기지 않을 거야라고 이집트가 해서 결국엔 후반에는 개발을 해서 파르치먼트가 파피루스를 능가하게 됩니다. 따라잡았어요. 원래 이제 무역을, 보호 무역을 한 애들은 그게 좀 리스크가 커. 경쟁에 있어서 뒤처질 가능성이 커요. By the waning of the Western Roman Empire in 476 AD. 여기 지금 waning이라는 게 애초에 쇠퇴가 될 거고, 쇠퇴. 아까는 아까 시들해지는 거? 여기서는 쇠퇴. 많이 나옵니다. WANE까지 나오면 아까 그 단어가 돼요. 쇠퇴. 이거는 이제 다른 말로 decline에서 쇠락이라고도 합니다. 쇠퇴, 쇠락. 서로마 제국이 그거를 했어요. 몰락을 하고. 그리고 The Parchment Codex가 양피지 필사본이 had become 되었습니다. The predominant 우세한 우세아는 그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냥 뭐 어차피 이 지문으로 끝날 것 같은데 한번 쭉 씁시다. prevalent pervasive 그리고 prevailing 이세세 개. pre 형제 아까 DDD 형제처럼 같이 가져가시면 좋아요. 세트로 묶어서 그런 우세한 굉장히 유행하던 그런 책의 형태가 되었습니다. 아, 다 이제 양피지로 쓰이게 되었구나. 파피루스 로양그 파피루스로 된 거는 이제 그건가 봐. 두루마리인가 봐. 이걸 대체하면서 기술의 개발로서 추월했다. 무엇이 인과관계고 이거인지는 이 그림을, 도식을 보면서 이해를 하시면 돼요. 이 그림을 필기하지 않았다면 꼭 필기를 해주시고, PAR은 parchment, PAP는 papyrus가 된다. 이렇게 해서 우리 그 31번 지문까지 봤는데, 그래서 이해가 안 되시는 분?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이 없고요.